오영호 의령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. 선거 전 지역 체육단체 임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남에서도 오늘 3만 8천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렀습니다. 앞으로 있을 정시 모집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. 창동과 오동동 등 옛 마산 도심 지역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. 정부가 1,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활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 거창 승강기 연구개발센터 건립이 시작됐습니다. 이곳이 완공되면 거창은 국내 승강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.